5주차 여섯 번째 작품 추억 액수하고 담장장 둘 이 두 작품 다 힘겹게 사신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 자, 추억에서부터 먼저 볼게. 진주 장터 생어물 전에는 진주 장터에 그 생선 가게야. 생어물 이게 어머니의 생활 터전이야. 어머니의 생활 터전이고 바다 밑이 깔리는 해다 진 어스름을 해가 졌어요. 이제 장이 파할 시간이 된 거야. 장이 끝낼 시간이 된 거야. 시간적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 분위기가 좀 가난한 어머니, 가난해서 힘들게 고생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해진 무렵, 이게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해.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고기 다 못 팔았어요. 이 울 엄매는요, 두 가지 뜻으로. 첫 번째는요, 우리 엄마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우는 엄마. 우는 엄마 이런 뜻이 돼가지고 중의적,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걸 우린 중의법, 중의적이라고 그래. 울 엄마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삐빠라는 눈깔이 속절 없이, 삐빠라는 이러면 고기가 눈이 이제 상해가는, 눈깔이 속절 없는 거야. 이제 못 팔고 있는 거야. 이게 이 눈깔이 둥글잖아. 그게 뭐처럼 언젠만큼 손 안 닿는데요. 이걸 보면서 고기의 눈깔을 보면서 언전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전이 내 손에 안 닿는 거야. 자, 금오, 한이든가 뭐뭐든가 이게 이제 요 종결 의미가 반복된다. 그게 어머니의 한처럼 느껴지는 거야. 상하는 고기나 언전은요. 언전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언전은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한이 된 거야. 없어서 한이 됨. 자, 울 엄마야, 울 엄마. 우리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했지. 우리 엄마 이렇게 되고 우는 엄마, 우는 엄마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별밭은 별밭. 이건 이제 희망 밝음이야. 희망 밝음. 우리 뭐 잘 좀 넉넉하게 사는 거 이런 것도 되겠지. 또 그리 멀리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오늘의 머리 맞댄 골방. 골방은 뭐와? 자, 벌밭과 대조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고 손시리게 뜰든가, 등가 반복되지. 손시리게 뜰든가. 자, 손시리게 뜬데 골방 불도 안 들어오나 봐. 가난한 삶을 얘기하고, 그래서 손시리게 뜬대요. 가난한 걸 얘기하고, 진주 난강 맑다해도 오명가명, 오명가명은 오묘가며, 진주 난강이 그렇게 맑고 이쁘다 그러는데, 엄마는 언제 갔냐면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아주 아침 일찍 장사로 나가가지고 밤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어머니의 고달픈 하루가 들어가인 거야. 어머니의 고달픈 하루. 왜? 아주 새벽이나 밤늦게 오니까 울렘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어머니 자,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같이 달빛을 받았다면 옹기 전에 그 옹기들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야. 같이 지규법.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뭐가? 엄마의 눈물. 눈물을 삼키면서 옮기 전에 옮기는 엄마의 눈물이야. 눈물을 삼키던 어머니의 한. 어머니의 한이고. 자, 주제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머니의 한이 주제다. 그 다음에 나아갈게. 자, 담양은요, 담양당인데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나무 갖고 이게 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점점점 세트해지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를 기다렸던 그 모습이 그려진 거야.
6장의 김삿갓은 죽고, 김삿갓은 이렇게 죽으로 만든, 대나무로 만든 삿갓을 쓰는데 그게 죽었대요. 죽고. 자, 참빛으로 이잡던 시절도 가고, 참빛도 이거 대나무로 만든 거, 이것도 대나무로 만든 거. 대나무의 전성 시절에 요 두가 무슨 뜻이냐면, 자, 죽고 가고 곧자 반복됐다, 그지? 대나무를 사용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사용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얘기야. 지나갔다. 자, 뭐뭐뭐 고 반복하고 요게 또 뭐야? 요게 김삿갓은 죽고 참빛은 죽고 이것도 뭐야? 부분 갖고 대나무를 사용했던 게 이 김삿갓 죽장 안 쓰고 참빛 안 쓴다는 것 같고 대나무가 사용하던 시절이 지나갔다고 표현하니까 대유법에 해당되고 대나무의 전성 시절에 자 대나무가 대접받던 시절 대나무가 대접받던 시절 시절 이 대나무가 뭐야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는 그때 이제 산문처럼 길게 나온다. 자,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설이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을 이고 장에 가시고 고 고자 반복이지 뭐뭐 고 반복 고구마로 점심을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9살 내가 2살 터울 동생을 손잡고 고 반복 자, 너무 심심해가 엄마 맞춤 가는 거야 점심을 고구마를 먹었대. 간식으로 먹은 거 아니야. 이게 끼니였어. 그만큼 가난하다는 소리고. 자, 새벽슬이 밟고 어머니가 장흥에 갔대. 그럼 어머니의 고달픔산. 자, 신장로를 따라 마중 갔었다. 어머니, 그래가지고 동생과, 그럼 동생 7살이네. 둘이 마중을 갔대요. 20리가 짱짱한 길. 아주 먼 길이야. 버스는 하루에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꼬박꼬박 왜 걸어왔을까? 어려운 가정 형편이야. 어려운 가정 형편이기 때문에 엄마는 버스를 안 타신 거야.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러면 먼 길 그런데 이곡에 넘으면 업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나 덜렁 졌어 그럼 어떡해요? 불안감이지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돼지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왜 이리 길이 엇갈렸을까?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이게 만나지 못한 이유 어머니를 자 만나지 못한 이유고 이유고 아이들의 상황을 어떻게요? 서사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서사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아, 요즘도 장날이면, 그러니까 요즘도 장날이면, 요즘도 과거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고요. 허리 굽은 어머니, 희생적인, 허리 굽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아이 자식들 위해서 아주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쪼그려 앉아, 멀거니, 자,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해가지고, 명사형으로 종결해가지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주제는 뭐야? 어머니의 고달픈 삶이지. 고단하게 살아온 민중의 한.
이게 어머니가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들 민중의 모습이라는 거고 민중의 한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